안녕하세요. 마더텅 순수학 대표 강사 최이남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이번 유형은요, 함수의 몫의 미분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 말 그대로 지금 요 단원은 우리가 미분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훈련. 특히 요런 문제가 뭐 2점짜리로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문제 풀이 과정 속에서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구구단 암기하듯이 이 미분법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이 미분법을 구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도함수 정의를 이용을 합니다. F'X 기억나요? F의 도함수,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나누기 h. 자, 요렇게 우리가 도함수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얘네들의 증명 과정도 똑같이 이 gx분의 1이라는 함수를 통째로 어떤 하나의 함수로 보고서는 극한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gx분의 fx라는 식 자체를 통째로 또 얘도 우리가 함수를 f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로. 그래서 극한식을 계산을 하는 것인데 너무 싫잖아. 네. 언제 맨날 갖다 집어넣고 극한식 계산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미분법이에요. 이 극한식을 통해서 정리한 결과 암기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 2번만 알면은 요 1번은 저절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쌤이 증명하는 거에선 지금 초점을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미분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도록 연습을 해봅시다. 네. 자, 그래서 얘를 2번부터 한번 갈게요.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온 공식이었었냐? 물론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것이지만 우리 방법적인 거. 자, 요 gx분의 fx라는 함수는요, 당연히 얘네들이 미분 가능했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전체 미분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미분 가능했었을 때,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분모를 뭐 해주고? 분모를 제곱합니다. gx를 통째로 제곱해. 그 다음에 분자를 한번 미분하고 분모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자를 그대로 두고 분모를 미분합니다.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미분하는 건데 순서가 중요해요. 다시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근데 걔네들을 빼기로 엮어주겠다. 네. 그래서 한번 요 공식이 잘안 와닿는 친구들은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요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한 번쯤은 유도해놓는 것도 추천. 그래서 요거 기억해준다라고 한다면 요런 1번씩도 이제 할수 있겠죠. 얘도 gx분의 상수함수 1, 요런 애들의 지금 미분인 거야. 분모의 gx, 분자의 상수함수 1. 그러면 이제 갑니다. 분모 뭐 해주고, 분모를 제곱해주고, 그다음에 분자 미분. 상수함수 미분하면 그냥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곱할 것도 없지. 그대로 0인 거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2번 공식 알면은 1번 공식은 그냥 꽁으로 먹을 수 있겠죠. 특히나 1번식은요, 진짜 많이 나와. 이 분자가 상수인 형태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식은 분모 제곱, 그 다음에 분모 미분. 요 올리는 거꼭 기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역으로 우리가 나중에 적분 단원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요런 식들이 이제 등장을 했어. 분모의 제곱에 분모가 미분된 식이 분자로 올라가 있고, 뭐 빼기나 뭐 앞에 곱하기 상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 하면 아, 얘가 gx분의 1이라는 식을 미분한 식이구나라고도 역으로도 생각해 줄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우리 예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x-2분의 1이다. 요거 지금 분모의 x-2라는 다항함수식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자의 상수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a 더하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맞죠? 얘가 바로 뭐였었다? 우리 f'a,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였었던 거죠. 아, 그래서 f'a가 걔가 얼마야? 걔가 지금 4분의 1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양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를 해줘야 돼? 일단 f를 미분해야겠지. 자, 기억나요? 지금 분자가 상수잖아. 그러면 우리는 f'x 바로 갈수 있다. 어떻게 간다고요? 마이너스 분모를 뭐 해주고, 분모를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한 거를 올려주면 되겠구나. 됐죠? 자, 이게 바로 가기 힘들면 우리 몫의 미분법 갑니다. 자, 분모를 제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자 미분, 어차피 0.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가자. 그러면 여기다가 a를 갖다 집어넣어준 게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 얘가 지금 얼마란 소리?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얘기네. 여기 지금 마이너스 있었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양변에 마마 사라져서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얘가 4가 될 거고 문제에서는 양수의 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a 마이너스 2가 모이거나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인데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 경우밖에 없겠죠. 따라서 A값이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미분법에 초점을 둬서 문제가 출제될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 미분계수의 식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미분계수 식 찾는 거 요거 만약에 지금 좀 까먹었거나 이거 좀 가물가물하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주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요번 단원에서는 실수 없이 정확하게 미분법을 훈련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